네, 저는 지금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목포를 비롯한 전남에는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많이 굵어졌었던 빗줄기는 지금은 다소 가늘어진 상태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전역에 현재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나주 다도에 235mm, 강진 230mm 등의 폭우가 내리는 등 광주 전남의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제부터 50개항로 여객선의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어선들도 연안으로 모두 피항했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물결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콩레이는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수확을 앞둔 벼와 과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농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전남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100mm가 넘는 비를 더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KBC 박성호입니다.